자, 오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철입니다. 저 한용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기입니다. 네네네. 사운드 프렌즈의 스토리 콘서트는 우리는 왜 60년대부터 90년대의 소중한 뮤지션들과 빛나는 음악 창작자들의 역사를 잊고 있을까? 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아티스트 사운드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를 대변하는 레전드 아티스트들께서 직접 공연을 통해 들려주실 노래와 음악과 만들게 된 사연 또 그때의 심정 등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아주 흥미롭고 아주 특별한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대 때 만들었던 노래들 다시 한번 불러서 그 감성을 살려보고 그때 한 감성을 공유했던 사람들과 추억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사실은 기획사에서 제목을 정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하나 뭐 막 이러는 사이에 요즘에 그 주제가 견딘다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견딘다. 예. 네. 앞으로 어떤 바람이 와도 나는 당신을 만날 수 있어라는 의미에서 공연을 좀 풀어서 준비할까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소감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창기님께서 뽑혀서 왔어요 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뽑혔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계속 이 사운드 프렌즈 플랫폼에서 시리즈로 계속 많은 가수들의 네. 공연을 만드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요. 예, 그래서 정말 뭐 시작이야 뭐 70, 80년대, 90년대를 관통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믿을 만한 앞으로 그런 프로젝트의 무대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왔고요. 아티스트 사운드 프로젝트로 기획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LP도 제작하고 하니까 좋고 그 다음에는 신곡들도 이번 기회에 같이 묻혀가지고 좀 발표할까 해요. 젊은 친구들하고선도 이 포크 쪽의 음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많이 연락해 주세요. 거기에 항상 그 말을 꼭 넣어주세요. 현재도 진행 중인. 아, 대본을 좀 수정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모들을 한 열몇 곡 골라서 CD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께 공연 티켓을 사신 분들께 드릴까 와우.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스타는 어딘가에 존재해 있지만 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좀 음악을 좀 세대가 좀 관통해서 듣자. 그리고 다양하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스타의 부재를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스타라는 것이 한 번 탄생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스타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관심 갖고 돌아봐 주시면 그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음악을 하고 계시다는 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요들이 다시금 이렇게 불려지고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제 생각은 간단한데 네. 음악을 듣는 마음은 1950년도, 20년도의 노래라도 2021년도의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근데 그것은 약간의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죠. 유행 가니까 그냥 뭐 한 시대에 지나고 버려. 이렇게만 생각 안 해주셔도 네네. 예, 같이 어우러질 거라고 생각해요. 단 뮤지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예, 예. 예, 예.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새 앨범의 계획이나 그런 걸 여쭙겠습니다. 김창기 씨부터 얘기해 주시죠. 예,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으면 결국에는 듣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삶의 이야기 그런 노래들을 만들고 싶고 또 그 나이층이 들을 수 있도록 가공을 하고 싶어요.
대중들은 늘 새로운 음악을 요구하고 원하지만 또 저의 게으름도 있겠지만 아직 나누지 못한 음악도 있는데 그래서 그 나누지 못한 음악들 이번 기회에도 열심히 다시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뭐 계속 음원을 발표하는 게 계획이겠죠. 네네. 앞으로도 시티팝으로 대변되는 그런 여름에 듣기 좋은 음악 같은 노래를 계속 할 거고요. 이 매번 그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연 재밌습니다. 네. 많이 만나뵙고 싶어요. 여러분들 공연장에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요. 저희 공연장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5일까지 공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